여성에게 좋은 탕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혈 처방하게 되면 사물탕인데, 이 사물탕을 기본으로 한 탕차, 바로 사물차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제가 지금 끓이고 있는데, 물 1리터에 당귀, 청군, 백작약, 숙주향을 같은 비율로 넣고 30분 이상 이렇게 약불에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사물탕 하게 되면 송나라의 의서죠. 태평혜민 화제국방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화타가 만든 처방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쓰인 처방이 바로 사물탕입니다. 빈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보혈제이자 혈액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 혈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자궁을 혈실, 그러니까 피해방이라고 해서 혈액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자궁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여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물탕의 약재인 당귀청궁 그리고 백작약 숙주황은 혈액을 만들고 잘 돌게 하고 혈액이 흐르는 기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당귀는 한 방에서 10개의 처방 중에 9은 당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은 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의 하복부 지킴이 노릇을 톡톡이 하는 그런 본초라고 할수 있는데, 당귀의 이름이 당귀부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잘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 곁을 떠나야만 했던 여성들의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낸다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선 마땅히 당자를 써서 마땅히 혈액이 돌아가야 될 것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당귀는 모든 풍병, 혈병, 허로를 치료하고 어혈을 풀어주고 새로운 피를 잘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귀를 살짝 씹어보면은 살짝 매운맛이 있는데 혈액을 잘 돌게 하고 혈맥의 어혈을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귀는 혈을 보호해주는 보혈작용, 그리고 혈액을 조화롭게 하는 화혈작용이 있어서 생리통, 생리불순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 임신 준비하는 여성들의 보약 처방을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당귀예요. 아기집이 있는 태아가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기집 쪽에 혈관이 튼튼하고 깨끗해서 양분 운반하는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당귀는 부인과의 성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당귀의 바로 찰떡궁합이 바로 천궁이라고 할수 있죠. 여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는데, 당귀가 혈을 만들고 천궁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그런 궁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궁은 이렇게 뚜껑만 열어도 향기가 나는데, 향을 맡아보면 아주 진한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향의 진한 약초는 보통 맛이 매운 것들이 많은데, 그 매운맛은 기운을 사방으로 잘 퍼뜨리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궁은 생리불순, 또 산전, 산후의 여러 가지 질환의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약효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혈은 잘 흘러야 될 피가 정체돼서 생기는 건데, 천궁의 매운맛이 기운을 잘 통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이 좋거든요. 그래서 천궁은 혈액순환 촉진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 항균 작용이 있고, 또 진통, 진정 효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두루 좋은 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숙지향 하게 되면은 알고 계시죠?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약초라고 할수 있고, 또 작약하게 되면 5월이면 이쁘게 피는 한바꽃의 뿌리거든요. 작약꽃이 굉장히 소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그 뿌리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약이 자궁의 수용력을 키워서 임신을 촉진시킨다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사물차가 완성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궁과 당귀의 향이 어우러져서 참 좋은데, 이렇게 요새 같이 쌀쌀한 날씨에 몸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차 잘 드시고 자궁 미인 되세요.